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며칠째 지금 얘가 자꾸 알집을 버려요. 그 전에 관리를 잘하고 있던 애가 지금 자꾸 알집을 버리네요. 푸에르고요. 푸에르바크도고요. 네, 지금 알집을 자꾸 버려서 오늘 알집을 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무정란일 때 아니면 알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알집을 버려요. 먹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저께도 버려놨다가 두고 생기는데 오늘은 또 버렸어요. 또 통영이 떨어지겠는데 톡 떨어졌네요. 역시나 안에서 대굴대굴 굴러요. 대굴대굴 알들이 대굴대굴 구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무정란이에요. 알이 안에서 부화를 못하고, 무정란이니까요 당연히 부화 못하겠죠. 부화 못한 상태로 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상태니까 어미가 시간을 두고 관리하다가 얘네들 부화가 안 되네, 얘네들 잘못된 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지자마자 안에서 알이 구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림프로도 변하고 스파라도 변하고, 네, 그렇죠? 유체로도 변하고, 변하면 알들이 변하면서 부피가 커지겠죠 당연히. 알에서 나오기 때문에 몸이 커지고 그거에 맞춰서 알들이 또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알에 알집을 잡았을 때 딱 부피감 딱 안에 꽉 차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짠, 보이시죠? 시간은 엄청나게 지났는데 지금 무정란이랑 이렇게 다 무정란만 잔뜩 보이죠? 어미 스스로 지금 무정란이라 부화가 안 되니까 스스로 이렇게 버린 거예요. 대굴대굴대굴.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알집 실패한 영상입니다. 번식하시다 보면 많이 느낄 거예요. 이 무정란도 많이 나오고 알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알집을 먹는 경우도 많고.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